때도 드리고 싶은 게 피해야 할 인간의 유형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손님의 유형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네. 예.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살면서 겪었던 걸 좀 종이에다 정리를 해봤어요. 네. 방대한 분량을 좀 압축을 해봤는데 카톡이나 카톡이나 SNS에 인류 연예인이든 2류든 3류든 간에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을 바꿔가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자주 올리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 같은 축제 어떤 연예인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서 이렇게 뭐 노래자랑도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개그맨이든 영화배우든 탤런트든 가수든 그냥 사인 하나 부탁할게요 하고 자기가 끼어들어가서 사진 찍어갖고 그거를 딱 찍어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런 손님을 겪어봤어요. 전화를 갖다가 내가 차단을 하고 안 받는 아까 뭐 귀문관살 얘기했었죠. 그 사람이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데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래갖고 남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 컴플렉스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하고 상대할 때 웃고 얘기하겠지만 나 잘 되는 거 바라겠어요? 안 되는 거 바라겠어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무당인 특이성을 갖다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밤 11시에도 전화 오고 아침 9시에도 전화 오고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무당으로서 느낄 때는 진상 손님이죠. 내가 무슨 그한테 사기친 거 없고 나쁜 짓한 거 없는데 법사님 안녕하세요 9시 3분 법사님 안녕하세요 11시 5분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 상담도 해야 되고 부적도 내려야 되고 뭐 어떤 날은 상담 안 하고 못하고 저 뭡니까 굿 잡혔으면 굿 타러 갈 거 아닙니까 굿당에. 그러면 자기가 나를 갖다가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주고서 고문 변호사 쓰듯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바쁘신 분 얘기했죠. 이런 사람은 극단적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힘든 거예요. 추측한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극단적 이기주의자인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파탄에 이르는 것이고 심하면 의처증, 의부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살면서 진짜 진하게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삼촌이 장관이야. 우리 사촌 형이 어느 기업의 사장이야. 우리 사촌의 팔촌은 대통령 비서실에 있어. 자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아 맞아. 우리 사촌 형은 국회의원이야. 이런 사람은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 아니면 자신이 무능력한 거를 갖다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는 유형 아니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만회하는 사람. 열등의식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겪으면서 피해야 될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구나 뒷담화는 조금씩 해요. 사람이니까 흉도 보잖아요. 뒷담화죠. 그거를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한테 그 남의 얘기를 하지만 남을 만났을 때 내 뒷담화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 사람은 마음 주고 사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바라다 보는 이 생각 자체가. 그런 사람은 인생이 안 편해요. 인생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하고 자꾸 대하면 내 인생도 불우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입이 툭 튀어나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 입 툭 튀어나오듯이. 그런 사람은 왜 걸러야 되는 줄 아세요? 왜일까요? 아무리 내가 성심성의껏 잘해줘도 감사함을 몰라요. 은혜를 베풀어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걸러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약속을 너무 쉽게 잡고서 지가 약속한지도 모르고 깨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약속을 잡았다가도
무슨 집안에 관혼상제 같은 게 있어서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진짜 엄청 그런 일이 터져서 그런 거는 불가피한 거지만 이건 말을 쉽게 해갖고 약속을 잡고 약속을 그냥 유행가 노래 부르듯이 해놓고 까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친해지면 술을 한번 먹여보세요. 술 먹었을 때 깐죽거리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주사가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걸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장래의 배우자로 남녀가 만나서 교제할 때, 이건 이제 남녀간의 문제예요. 지나친 효자는 만나면 여성분들 눈물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결혼생활. 효자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효자 효녀는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합니다. 모든 게 부모님 위주, 처갓집의 부모님, 시부모님 위주. 그럼 본인들 생활은 없어요. 그러면 그 결혼생활 행복할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마마보이, 극단적 마마보이와 극단적 파파걸. 무슨 일 있으면 부부간에 살다 보면 싸워야 안 싸워요? 무슨 때리고 싸워야만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말다툼 정도 누구나 하고 살아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오게 만들고,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네 왜 그랬나? 사위한테 전화오게 만들고, 그런 극단적 마마보이와 극단적 파파과라고는 교제를 하신다 하더라도 끊으세요. 결혼생활 파국으로 가요. 그리고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임 같은 데서 그렇게 주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눈 돌려가면서 주변의 정세를 살피고 거기에 눈동자가 몰입돼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눈이 전자오락하는 사람 피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회주의자고 항상 자기 유리한 쪽에는 붙지 불리한 쪽에서는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친인척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뭐 남녀를 차별해서가 아니고 결혼해서 그 생활하면 가계부 누가 써요? 근데 남자가 사소하게 두부 하나 산 거, 콩나물 하나 산 거, 간장 한 봉다리 사온 것까지 간섭하고 왜 비싸게 샀느냐, 이런 거 사지 말고 싼 거 사지 하고 간섭하는 남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연애하는 과정에서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야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관상을 무당한 일에도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PD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관상을 볼 때요, 저는 사람들한테 전화상담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진을 보내라고 그래요. 카톡으로. 그런데 꼭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먹물안경 안 쓴 선글라스 안 쓴 사진을 보내달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빛을 보는 겁니다. 눈빛에 살기가 기세등등하게 붙어있는 사람,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트 폭력을 떠나서 데이트하다가 남자친구한테 맞아 죽는 경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거를 살피고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살기 있는 사람 욱해갖고 옆에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있는 사람 피하시고, 이런 사람 있어요. 세상에 조금 자기과는 친하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사진 느닷없이 보여주면서, 이 인간 오래 살겠어요? 병들어서 중풍 맞아 안 죽겠어요? 이 인간 사업 망해야지 않겠어요? 항상 안 되는 쪽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진상 손님 중에 하나, 걸러낸 손님 하나가 그런 손님이 있는데 여기까지 요기침이 들었어요. 넌 인간이 왜 그러니? 옆에 사람 어떻게 10명을 물어보면 10명을 다 사진 내밀고 이 새끼 행복 안 하고 불행해지겠죠? 일찍 죽겠죠? 중풍 걸리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남 안 되기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소에 연락 없다가 자기 아들 결혼식하고 자기의 돌잔치하고 이럴 때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자르시고, 또 한 가지, 자기가 편할 때는 안 나타나요.
자기 힘들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쉽고 힘들 때만. 그런 사람 진짜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 좀 친구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아들이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배가 아파서 누구나 부러움은 있어요. 저부터도 인간이니까 남이 좀 내가 못 가진 거 가졌을 때 와 부럽다 약간의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사사건건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런 사람도 배제시키셔야 되고 이건 마지막으로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의심할 일이 아닌데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 새끼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의심하고 굉장히 그러는 사람은 본인의 마음이 검기 때문에 남을 의심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 남을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다가 뭐 사기도 맞고 하는데 분명한 건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은 배제시키시는 게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이 검은 사람입니다.